요즘 사실 노후 준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내가 노후에는 이제 딱 오피스텔이나 집을 사서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꿈.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 노후 준비로 부동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주식, 펀드, ETF 뭐 이런 투자 상품을 활용해서 노후 준비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장기간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매달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이제 월세로 노후 준비를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또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을 가장 먼저들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은 이 시청자님, 그래도 이제 내 집을 마련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부동산은요, 이 싸게 사서 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노리는 차익형과 매달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수익형이 있는데요. 노후에 매달 돈을 따박따박 받고 싶다면서 이 수익형 부동산, 즉 월세를 받는 이 부동산이 굉장히 좋겠죠? 그쵸. 예,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게 진짜 반짝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투자 방법인데, 이 수익형 부동산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죠. 그쵸? 예, 오피스텔 하나 잘 사가지고 평생 월세 받으면서 살면 너무 좋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을 임대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세금이죠. 임대소득세가 분리과세로 했을 경우에 14%로 이제 과세가 좀 많이 되는 데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업무용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또 추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세금은 진짜 문제긴 문제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분리과세로 했을 때 세금뿐만 아니라 이게 자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 또한도 굉장히 큰또 세금 문제인데요. 이거 말고도요, 공실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하, 네. 공실 리스크요? 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 공실이 돼서 월세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노후에 이 오피스텔을 통한 월세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실이 생겨서 월세가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필요한 그 달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막막한데요. 그죠. 깜깜하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월세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하. 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5에서 6% 정도의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5%가 붕괴되었고 4%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잠깐 한몇년 정도만 월세를 받을 거면 괜찮은데요. 노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최소 10년, 20년은 받아야 하는데 이 20년 후에 월세 수익률이 더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요, 노후 생활비는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에 건물주라는 꿈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건물주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힘든 건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돼야 그렇죠. 알겠지만요. 네.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게또 있습니다. 뭐요? 네, 바로 이제 수익률과 공실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도 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세입자와의 분쟁이죠. 네, 월세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수리와 뭐 보상 관련된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할 삼, 한, 어, 준비할 때는 말씀드린 세금과 공실 그리고 세입자와의 분쟁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하셔서 다 대비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가님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의 열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노후에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단점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 건물주가 되는 이 꿈은 그대로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그꿈 이뤄드리러 나왔잖아요. 가계부 구조대원이니까. 이뤄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와. 아까부터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노후에는 돈이 안정적으로 계속 다달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하. 예, 그래서 이말 그냥 저희가 한게 아니라요. 이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리차드 탈러. 오늘 제가 이 유명 인사들 얘기 많이 많이 하는데요. 나오네요. 네, 필요한 자금의 총액을 목표로 잡는 것보다요, 월 소득으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소득으로? 예, 굉장히 명언인데요. 100번 맞는 말이죠. 노후에는 내가 자산이 얼마 있다. 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보다는 내가 앞으로 평생 얼마를 받는다. 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달이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아. 네, 그래서 연금만큼 이 안정적으로 평생 돈이 들어오는 상품은 없으니까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연금을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다 초빙해서 말씀까지 해주신 건데 그만큼 연금이 좀 좋다, 노후 대비로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져봐야 되잖아요. 워낙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자가 너무 낮다, 두 번째로 결국 내가 낸 돈만큼만 받는다 이런 소문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연금은 보험사에서 매달 발표하는 공시이율이라는 것에 이제 따라서 이자가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공시이율은 회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 2% 내외로 노후를 준비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돈을 기준으로 이제 연금을 주는 변액연금에 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변액연금은 사실 투자잖아요. 그러면 손실의 위험도 분명 따를 것 같은데요. 네, 잘 아시네요. 그래도 네. 과거에는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연금들이 대부분이라서요. 기간이 길어지면 펀드를 관리하지 못해서 손실받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예, 변액연금은 주기적인 펀드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펀드 관리가 말이 쉽지. 이게 시장 환경에 맞춰서 변경하기도 어렵죠. 맞아요. 논문에 따르면 분산 투자를 할 때 15개 정도로 예, 분산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네. 안정적인 분산 투자가 이뤄진다라고 하는데요. 15개씩이나 직접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있죠. 대신해서요? 저를 대신해서 알아서 해주는 게 뭘까요? 네, 펀드나 ETF를 직접 네. 변경하지 않더라도 대신에 이제 주기적으로 알아서 변경해 주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대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만 갖고는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자니 좀 리스크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펀드나 ETF를 직접 관리해주고 알아서 투자도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네.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지금 펀드도 알아서 척척척 정리해주고 투자해주고 거기다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연금 상품을 굉장히 네. 좋아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과세, 세금 혜택인데요. 연금보험은 세법상 저축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요건 맞추면 그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세금이 없습니다. 이 네. 비과세 요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네.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한 달에 내는 돈이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거나요. 네. 아니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1억 이하인 상품들은 이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ETF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따박따박 들어올 거다,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좀 정해진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게 필요하단 말이죠. 네, MC님처럼 노후는 안정적으로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이런 분들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이런 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네. 네. 바로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5% 이자를 보증해주는 연금보험인데요. 가입할 때부터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매년 내가 낸 보험료 그대로 적립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5% 단리로 이자를 쌓아줍니다. 5% 단리, 요즘 은행에서는 사실 찾아보기는 좀 힘들죠. 네, 불과 몇 년 전에 10만 원짜리 6% 적금 잠깐 출시됐을 때 네.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가입하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하. 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이 5% 이자를 계속해서 쌓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쌓은 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네. 이제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서 매년 4에서 5%씩 이제 연금을 매년 지급을 해줍니다. 제가 1억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오피스텔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연금을
일시납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월세를 한 4.8%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480만 원 정도죠. 반면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요, 65세 기준으로 4.25%, 4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요, 세금이 있죠, 세금. 네, 그쵸. 오피스텔은요,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까지 내게 되지만 연금은 비과세 요건 갖추면 1년에 425만 원 네. 그대로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피스텔 수익은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추세를 봤을 때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연금은요, 평생 이 금액을 빠지지 않고 매년 챙겨주고 있고요. 네,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또 공실이죠, 공실. 아, 맞아요. 예, 한 달만 돈이 안 들어와도 노후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데요. 네. 연금은요, 꾸준히 내가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이 정도면은 안정적이어야 되는 노후를 당연히 이 연금만큼 든든한 뱅은 없다는 게 증명되는 거겠죠.